Using make human, we learn about nouns. 자, 우리가 이 make human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 nouns,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명사라는 것은, 그러니까 우리말로 설명드리면 좀 쉬운데요. 자, 나는 뭐뭐를 좋아합니다. 라고 했죠. 자, 뭐뭐를 좋아합니다. 근데 그 뭐뭐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명사요. 그래서, 예컨대, 뭐 지금 여기 여성이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아, 여자라고 합시다. 자, 그러면은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라고 하면은 자, 여자는 명사인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저는 이 make human을 좋아합니다. 그럼 make human은 명사인 거예요. 자,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. 예컨대 우리가 이 여자 캐릭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할 수 있죠. 만드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만드는 것은 명사인 겁니다. 자, 만들다는 동사죠. 자, 만드는 것은 명사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뭐 만드는 것이 이름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. 자, 우리가 처음으로 일단 우선 다운로드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요. 예컨대 이걸 갖다가 아, 다운로드 받는다 이 말은 좀 그렇고 그 이 버튼을 갖다가 일단 눌러야 되죠. 자, 눌러서 아, 근데 요거 지금 누르시면 안 되고. 자, 아, 일단 요 사이트부터 요 살짝 한번 봐볼까요? 요 여기 요로 들어가셔야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. Make Human World of Download .php 이렇게 돼 있죠. 이걸 갖다 잘 보셔야 되겠고, 자, 이걸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확인하기를 좋아합니다. 그래요. 그럼 확인하기 명사일까요, 아닐까요? 확인하기 당연히 명사죠. 뭐뭐를 좋아합니다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명사예요. 확인하기. 자, 확인하다 이런 건 명사가 아니에요. 동사예요. 확인하다. 사실 우리말로 뭐 다로 끝나는 건 거의 동사인데, 그러니까 우선 명사하고 동사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. 자, 확인하다 이런 건 동사가 되겠고, 확인하기는 명사예요. 자, 그랬고,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 맥 휴먼 이렇게 있고, 자, 다운로드 맥 휴먼 나이틀리 빌드 있는데, 나이틀리 빌드를 갖다가 다운로드를 갖다가 해주시는 게 이게 좀 최신판이에요. 자, 저는 최신판을 좋아합니다. 그러면 최신판 명사죠. 명사가 되겠고, 뭐 최신판을 갖다 뭐 동사로 만들기 좀 어렵겠네요. 그렇습니다.